은퇴 후에 창업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치킨집이었는데 요새는 20대 사장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치킨집을 차리게 된 이유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능숙하게 치킨을 반죽하고 튀깁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24살 청년 둘이 2년 전 동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한 만큼 벌어보자. 아르바이트로 십시일반 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월급이란 게 정해져 있지만 장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어서 치킨이란 게 계절도 안 타고 유행도 안 타는 것 같아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올해 창업 수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로 3년 전보다 75% 급증한 수치입니다. 늘어나는 젊은 층의 창업 도전은 심각한 취업난에 따른 대안 측면이 있습니다. 재능과 적성을 살려 직업을 선택하려는 고민도 녹아 있습니다. 공부랑 적성에 안 맞았었어요. 물론 회사 생활 안 해봤는데 이제 안 해봐도 제가 장사가 좀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상사 눈치 보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윗사람들이 없는 게 장점이고요. 손님들한테만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뭐라 하진 않으니까. 이러다 보니 은퇴한 중장년층들이 주로 선택한다는 통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믿고 맡긴 것 같아요. 20, 30대 창업자들은 배달의 마케팅을 활용하는데 능하고 영업수완이 좋아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한 경우 폐업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